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방 전기 일반 강의를 맡은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우리 이제 수방 설비 기사 전기 분야를 준비하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인 수방 전기 일반입니다. 물론 어렵지요. 생소하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관목당 20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봤을 때 그 중에서 진짜 어려운 거는 한 8개에서 10문제라고 우리가 단정해보면 나머지 한 10문제 정도는 해볼만하다. 최대 12문제 정도는 해볼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목에서 물론 이제 일반 전기 기사를 또 준비했던 분들은 이제 그냥 쉽게 얻어가는 그 부분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생소해서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쉬운 게 있고 중간치가 있고 어려운 게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근을 쉬운 거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쉬운 거, 그리고 중간 거, 그리고 어려운 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든 답이라도 외워서 그 문제를 맞춰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갖다 하시면 우리가 점수 갖다는 획득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재를 갖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다른 이제 교재에 비해서 내용이 이렇게 함축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봐가지고 과연 붙을 수 있을까? 붙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홈페이지 가면 합격 수익이 이제 게시판에 이렇게 가보셔도 합격하신 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갖다가 반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짧은 기간 동안에, 중요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합격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제 범주 내에서 시간 절약을 하시려면 최선도로 시간을 갖다 아껴서 여기서는 소개 목적을 달성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분에 우리가 이제 바라는 부분에다가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다면 이제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자격증 논문은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중에 기출 문제는 이제 절반 이상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형들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공험 확신을 맞추고 그 다음에 살짝 변형되는 이제 그런 부분만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이 과목에서도 60점 이상을 맞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다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해보십시오.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은 이제 반복해서 좀 보시고 그러면 해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챕터 1인데 직류회로입니다. 이 직류회로 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 전기를 준비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직류회로 갖다가 몰라갖고는 해결이 안 되죠. 왜냐면 이 소방이라는 회로 자체가 대다수가 직류로 구동이 됩니다. 물론 교류 입력을 받아가지고 내부에서 변환을 시켜서 직류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류가 일부 쓰지만 회로 자체는 이제 직류회로다 보니까 자, 이 직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목차. 요번 패턴에서는 이제 전기력 기초, 전하 전기량, 전류 전압, 옴의 법칙, 전기장, 컨덕턴스, 이제 키르휘프 법칙. 물론 이거 다음에 또 있습니다. 직류로 파트가.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시작하는 요 파트에서는 자,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끊어본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기력 기초. 첫 번째 오면은 이제 약호 정리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이 전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위라는 것을 쓴단 말이에요. 단위를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자, 무엇을 대표하는 약거 또는 약호를 갖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자, 단위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구분 기호를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자, 구분 기호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같은 A라고 할지라도 자, 이렇게 A를 갖다 쓴 거하고 그다음에 요 A가 이렇게 구분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의미가 예를 들면 요 A 같은 경우는 영어로 보면은 에어리어예요. 에어리어. 자, 면적을 뜻한다 이런 얘기죠. 면적. 그다음에 요 놈 같은 경우는 A가 구분 기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풀 네임이 어떻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암페어라는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단위죠. 즉 전류의 단위를 의미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A고 얘도 A면 이게 면적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단위를 뜻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약호가 가지는 그런 의미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자, 우리 알파벳 순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A. 자, 요거는 이제 단면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A는 단면적. 에어리어죠. 에어리어. 면적의 기본 단위는 이제 미터의 제곱이니까, 자, 요거 읽으실 때는, 아, 다들 아시겠지만은, 제곱을 갖다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자, 미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곱 미터. 그래서, 자, 미터와 미터를 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 아, B는 이제 자속 밀도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속 밀도. 그 다음에, 아, 두 번째는 이제 서셉턴스라는 거. 자, 이렇게 의미한테 해요. B가. 그러니까 여기서 서셉턴스가 뭐지, 자속밀도가 뭐지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아 B는 자속밀도 또는 서셉턴스라는 용어로 쓰이는구나. 여기까지 끊어요. 아셨죠? 여기 시작하면서 뭐 지금 자속밀도가 뭐냐, 서셉턴스가 뭐냐, 정전력이 뭐냐, 전동밀도가 뭐냐 이거 찾아보기 시작하면 점점 산으로 가는 거예요. 공부가 뒤쪽에 다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서 일단 정리하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말 갖다 배울 때 그림 보고 얘가 뭐예요? 사과, 배,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거 보잖아요. 그림 보고 명칭, 그림 보고 명칭, 그죠? 자, 이걸 계속 반복하지. 비행기가 뭐야? 자동차가 뭐야? 사과가 뭐야? 이거 안 물어본다. 그거는 그 다음이잖아요. 단계가.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핵심 포인트가. 그래서 자속밀도, 그 다음에 서셉턴스를 의미하고, 자, 그 다음에 C. 자, C는 이제 정전 용량 또는 커패시턴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정전 용량, 커피션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구분 기호 안에 F가 들어갔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패럿이라고 해요. 패럿. 영어로는 FARAT. 이렇게 됩니다. 자, 패럿. 자, 다음에 D가 이제 전속 밀도 또는 직경, 지름. 요거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직경 지름에서. 자, 원래 영어가 이제 디아미터가 되는 거죠. 디아미터. 네, 그래서 지름 직경 또는 전속의 밀도를 뜻한다. 자, 단위 보니까 면적당에 이제 C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 지금 상태에서는 궁금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 D는 지름 직경, 그다음에 전속 밀도 요런 걸로 쓰이는구나라는 거. 네, 여기까지만. 자, E. 아, E는 이제 전계의 세계. 자, 볼트 퍼 미터입니다. 자, 우리가 요거 읽을 때는 이제 퍼라고 하는데 퍼. PER이에요, PER. 자, 이거는 뭐냐면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네, 구분교, 이런 단위하고, 자, 이렇게, 펄을 갖다 쓰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 자, 이런 부분들을 E라고 표기를 합니다. 아셨죠? E. 자, 그 다음에 F. 자, F는 포스, 힘을 갖다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력, 굴종 힘, 기자력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힘, 포스라고 이렇게 뜻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단위가 보면은 이제 N자 써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이제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에요. NEWTON에서 자, 누굽니까? 바로 자, 뉴턴이죠, 뉴턴. 자, 뉴턴 또는 뉴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지. 지는 이제 컨덕턴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구분권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고리 모양을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 놈을 갖다가 단위를 갖다 보면 MH라 하고요. 자, 얘를 갖다 읽으실 때는 모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자, H. 자기의 세계. 자기의 세계 단위는 80m다. 그 다음에 I는 자, 전류고요. 단위는 암페어가 됩니다. 자, I는 이제 강도를 뜻하는 거예요. intensity입니다. 자, intensity에서 네, 강도를 뜻한다. 이런 얘기죠. 영어로. 자, 이렇게 강도를 자, 나.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J. 자, J는 이제 자와의 세계입니다. 자, J는 자와의 세계. 자, K는 없고요. 그 다음에 L은 이제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자, 인덕턴스. 그래서 단위는 H를 쓴다. 이런 얘기인데. 자, H는 요거 나중에 다 나옵니다. 아, 그래서 요렇게 자, 표현하고요. 자, 우리가 읽을 때는 이제 뭐냐면 헨리라고 읽어요. 헨리. 자, 인덕턴 헨리.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 이렇게 구분격 없으면 자기의 세계인데, 구분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요게, 헨리라는 단위로 바뀝니다. 아셨죠?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M은, 자, 상호 인덕턴스. 물론 단위는 헨리. 자,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N. 자, N은 이제 뭐냐. 넘버를 뜻하는 거죠. 넘버. 그쵸? 넘버. 그 회전수. 자, 회전수란 얘기는 뭐예요? 요거 기준 잡아가지고 기준 잡았을 때 얘가 몇 바퀴 돌았냐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RPM이니까 이게 뜻하는 게 뭡니까? 레볼루션 퍼 미니트예요. 자, 레볼루션 회전이죠? 퍼 뭐당? 분당 회전수를 뜻합니다. 자, 분당 회전수. 나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권선수. 자, 권선수란 얘기는 뭐야? 가문수를 뜻하는 거죠? 예, 네, 가문수. 그래서 자, 요거는 뭘 뜻한다? 자, 바로 넘버를 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넘버. 자, 오는 없고요. 자, P. P는 이제 분극의 세계. 자, 또는 이제 파워. 아, 파워니까 전력의 전력. 우리가 전력은 이제 파워라고 이렇게 자, 표현합니다. 영어로. 자, 단위는 와트 또는 줄퍼 세크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자, Q. 자, Q는 이제 퀀티티 양을 뜻하는 겁니다. 전하, 전속, 전기량 이렇게 뜻하고요. 그다음에 단위는 자, C에서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쿨롱이라는 단위예요. 쿨롱. 전기량의 단위입니다. 자, 쿨롱이라고 읽어요. 자, R. 레지스턴스죠? 레지스턴스. 그래서 자, 요런 단위를 갖다 쓰게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영어로 자, OHM에서 요것도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옴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옴. 이렇게. 자, S. S는 이제 단면적. 그것도. 근데 S는 이제 서페이스를 갖다 얘기합니다. 서페이스. 보통 이제 표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자, 서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적을 뜻할 때 뭐 에어리어. 자, 또는 서페이스 표면에서 S. 자, 이런 식으로 표면을 표현했다고요. 자, 또 이제 지멘스라고 읽어요. 지멘스. 자, 지멘스는 이제 뭐냐면 컨덕턴스의 단위가 됩니다. 자, 지멘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 자, 토크, 자, 회전력. 단위는 이제 뉴턴미터가 되겠죠. 자, U, 자위. 아, 자위라는 것은 이제 자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자위. 그래서, 자, 암페어 턴, 또는 얘랑 같은 것이 암페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기장이 위치에너지. 뭐에 의해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기장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V, 전압, 전이. 자, 요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요 구분결은 이렇게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 전압의 단위 볼트라고 읽으시면 돼요. 볼트. 그 다음에, 자, W. 자, 전력량 에너지인데, 보통 이제 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는 워크. 일이죠, 일. 전력량 에너지. 자, X. Reactance. Y. Admittance. 자, 그 다음에 G. Impedance. 라는 거. 자, 이렇게 의미를 갖다 표현한다. 아셨죠? A부터 G까지 이렇게 쭉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볼게 되는 말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공시가 되어올 때 R이라고 쓴다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I라고 표기하는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V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근데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 자체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먼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위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A는 암페어. 자, 요거는 반드시 어디 들어가야 돼요? 구분교환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자, 구분교환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단위는 요 약호가 요런 이제 기환에 자, 들어간다는 거. 네, 그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다 생략을 한 거예요. 요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거를 다 생략을 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구분교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암페어. 암페어는 이제 전류의 단위입니다. 전류. 그 단위. 그 다음에 지멘스. S 표기는 지멘스. 자, 요거는 이제 컨덕턴스의 단위라고 했죠? 컨덕턴스. 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어드미턴스. 자, 이놈의 단위가 되고요. 자, 암페어 턴. 예, 전류 왔다 감은 거죠? 그래서 이 암페어턴은 이제 뭐의 단위다? 자, 바로 기자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자위의 그런 단위가 되고요. 턴은 이제 감은 거고. 자, 그 다음에 C는 쿨롱. 이거는 전하 또는 전기량. 자, 또는 뭐 전하량 또는 뭐 전서. 예, 요거의 단위를 뜻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볼트. 자, 볼트는 전압의 단위가 되겠죠? 자, 패럿이라고 쓴 거는 뭐냐면은 이제 정전 용량의 단위가 자, 됩니다. 정전 용량의 단위다. 자, 밑에 헨리. 헨리는 이제 보통 인덕턴스 한 놈의 단위가 돼요.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이런 거 다 나오니까 여기 되고. 헤르츠. 자, 이거는 이제 주파수의 단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볼트 암페어. 볼트는 전압이고 암페어는 전류잖아요. 전압하고 전류를 갖다 곱했어요. 자, 요거를 갖다가 나중에 뭐라 하냐면 피상전력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자, VAR,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 그러니까 자, 피상전력이라는 것이 비활성화됐다는 얘기죠. 요거를 갖다가 무효전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와트. 이거는 이제 전력의 단위가 돼. 와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줄. 자, 줄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에너지의 단위를 뜻하는 거죠. 자, 에너지 또는 뭐 일의 단위를 뜻합니다. 줄.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나 또는 일의 단위를 뜻한다. 자, 웨버. 자, 이거는 자속 또는 자극의 세기. 자속이나 자극의 세기 이런 걸 표현할 때 이제 웨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 켈빈. 켈빈은 이제 절대 온도란 놈의 단위가 되고요. 절대 온도.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와트세크. 자 전력에다가 시간 곱했어요. 자 이건 이제 전력량의 단위가 됩니다. 자 와트 아워. 이것도 전력량의 단위가 되는데 아워하고 세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1시간은 60분이고요. 자, 60미니트고 자, 이거는 이제 3600세크가 되죠. 이런 관계. 그래서 1시간은 이제 3600세크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자, 그 다음에 U턴. 자, U턴은 이 힘의 단위가 돼요. 힘. 그 다음에 U턴 미터. 요거는 이제 토크의 단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크. 자, 토크를 갖다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회전력, 돌리는 힘.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리스 문자표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리스 문자표. 여기서도 몇 개 쓰는 게 있어서, 알파, 베타, 감마. 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읽을 줄은 아셔야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델타. 자, 그리고 입실론이라는 게 있는데, 자, 입실론은 두 가지로 쓸 겁니다. 하나는 이제 유전율이라는 거와, 일단 적어 놓으세요. 자, 유전율하고, 자, 또 하나는 전압 변동률. 이렇게. 자, 유전율과 전압 변동률. 요걸로 쓸 거고요. 자, 그러니까 요 입실론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타. 자, 이거는 효율로, 효율이라는 것으로 활용이 되고요. 효율. 효율은 항상,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 출력이 얼마큼 나왔느냐. 자, 요거를 갖다가, 백분율로 나타낸 거. 요게 효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타. 세타는 이제 위상이라든가, 각도, 각도, 이런 것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파. 카파는 이제 전도율. 또는 네, 뭐 도전율 이런 것 뜻하는 거예요. 전도율, 도전율. 자, 람다. 람다라는 것은 이제 뭘 뜻하는 거냐? 이거는 바로 파장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파장. 그러니까 전파의 길이 뜻하는 거예요. 자, 다음 뮤. 자, 뮤는 투자율. 네, 투자율. 자, 이걸로 표현합니다. 투자율. 뮤. 자, 또는 나중에 이제 네, 요걸 갖다가 이제 어떤 단위에서 이제 마이크로라는 거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뭐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일단 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투자율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유, 그다음에 크사이, 오미크론. 자, 파이. 예. 네, 자, 파이겠어요. 파이도 쓰죠.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씁니다. 자, 파이가 자,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자, 크기를 표현한 게 있고 크기 표현한 게 있고요. 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각도를 표현한 게 있어요. 각도. 자, 각도는 180도 얘기하고요. 크기는 이제 3.14를 얘기합니다. 물론 뒤에 더 나가죠. 근데 보통 줄여서 우리가 3.14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4, 180도. 자, 로우는 요로 표현합니다. 고유장으로. 고유장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자, 시그마. 자, 시그마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 콩나물, 이제, 머리 형태로, 이렇게 표현된 게 시그마. 자, 시그마도, 이제, 우리가 이 도전율로도 표현해요. 도전율. 또는 전도율. 자, 도전율, 전도율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썼던 카파나 또는 시그마를 갖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자, 다음 타우. 타우는 투과율이라고 해서 요거로 예, 활용을 갖다 합니다. 투과율. 일단 적어 놓으세요. 예, 나중에 뒤에 다 나옵니다. 자, 다음에 웁실론. 웁실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V자를 갖다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로 갖다가 요렇게 살짝 요렇게 흘림체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요 놈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옵실론. 그래서 보통 요거는 속도를 표현할 때 옵실론을 쓰긴 합니다. 자, 속도. 자, 옵실론. 벨로시티죠. 속도. 자, 다음 이제 푸아이. 자, 이 푸아이는 자속을 표현합니다. 자속. 네, 부하이, 자석이요. 자, 다음, 이제, 카이. 카이가 있고. 카이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뭐냐면, 카이 나중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푸사이가 있고, 자, 오메가. 자, 오메가는 이제 각 주파수. 자, 이거는, 또는 각 속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자 오메가예요.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물론 뭐 다 하시면 좋겠지만 뭐 다 쓰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쓰는 거 위주로 정의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네 번째. SI 단위 접동의 배수입니다. 여기서 S는, SI는 뭐냐면, 자, 뭐냐면 스탠다드죠.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 표준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SI는. 자, 국제적으로 자, 사용되는 네, 표준이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라도 요거는 이제 국제 통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쉽게 해서. 자, 국제 표준이다. 자, 테라는 게 있습니다. 테라. 자, 10의 12승이다. 이렇게. 자, 10이 12개가 있다는 얘기죠. 10을 12번 곱한 거예요. 쉽게 해서. 테라. 그 다음에 기가. 자, 기가는 10을 갖다가 연속해서 9번을 곱한 거죠. 10의 9승입니다. 9번. 메가. 100만이죠? 10을 갖다가 6번 곱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6번 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만입니다. 100만. 그 다음에, 아, 킬로. 자, 10을 갖다가 3번 곱한 거죠? 1000이 되는 거지, 이건. 그쵸? 이렇게. 헥토. 헥토는 이제 10을 갖다가 2번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데카. 데카는 이제 10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대시. 대시는 이제 10의 마이너스이다. 자,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는 결국 뭐냐? 10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센티, 10의 마이너스 2승. 자, 요거는 10의 2승분의 1이니까, 즉, 100분의 1을 뜻한다, 여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0.0이다. 자, 뒤로 두 번. 이거는 뒤로 한 번.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를 갖다 표현하기 위해 있어서, 얘가 기존 2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뭐야, 100이고, 여기는 1000이다. 그렇다면 여기는 뭐야? 0.1이고, 요거는 0.01이고, 요거는 0.001이다. 그러니까, 자, 뒤로 가는 거, 얘는 앞으로 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10배씩 커지는 거, 10배씩 작아지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아, 그래서 요 1을 갖다가 다시 쓰면 10의 0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10의 0승은 2라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 잡았을 때, 이렇게 하면 몇 배씩? 10배씩 커지고, 이렇게 하면은 10배씩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이다, 이런 얘기죠. 자, 밀리. 10의 마이너스 3이니까, 10의 3승분의 1하고 10의 마이너스 3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는 뭐란 것 같아요? 얘는, 1000분의 1이니까 0.001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이니까, 자, 10의 6승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뭐야? 100만. 100만분의 1이니까, 0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쓰고 1,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니까, 점을 찍고 뒤로 여섯 번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나노. 나노는 뭐, 당연히 나오겠죠? 10의 9승분의 1이니까. 그러면, 0점하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는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그쵸? 그니까 피코는 뭐야? 10의 12승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자, 여기서 필요 없는 거는 뭐냐면, 대시 거의 필요 없어요. 안 쓰니까. 그리고 헥토라든가 데카, 이런 거 별로 안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씁니다. 나머지는 다 쓰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환산. 단위환산 보시면, 길이, 질량, 시간, 면적, 최적인데, 자, 우리가 쓰는 거는 보통 MKS 단위계를 씁니다. MKS 단위계. 자, 이거 갖다 쓰는데, 그럼 얘가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거는 이제 길이에 관련된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질량에 관련된 거고요. 자, 요거는 시간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길이를 갖다 우리가 표현할 때는 M자를 썼잖아요. 저 M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미터예요, 미터. 미터. 그 다음에 질량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킬로그램이 기본 단위고요. 그리고 시간에 관련된 거는 자, 세크라는 초가 기본 단위가 됩니다. 초.
그래서 기본 단위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MKS가 기본 단위고. 그 다음에 요거 비슷한 게 뭐냐면 CGS 단위계가 있어요. CGS 단위계. 자, CGS 단위계는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길이 질량 시간인데 앞에 C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뭐야? 센티미터가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센티미터가. 그 다음에 요 질량에 해당되는 거는 뭐냐면 그람입니다. 자, 그람이 기본 단위고, 그 다음에 시간에 관련된 거는 세크, 초. 자, 요거는 똑같네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표현하고, 그람으로 표현하고, 초로 표현하는 거. 이거는 CGS. 그 다음에 미터, 그리고 킬로그램, 그리고 세크, 초로 표현하는 것은 MKS. 자, 이렇게 단위계가 두 개가 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얘기 없으면 이걸 쓴다는 거.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길이는 이제 미터가 기준이니까 자, 1m를 갖다가 센티미터로 바꾸면 자, 100cm다 이런 얘기죠. 요걸 갖다가 자, 숫자를 두고 하면 10을 두 번 곱했으니까 10의 2승이다. 센티미터가 되고요. 다음 이제 1m는 1000mm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1000mm. 그러면 1cm가 10mm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cm는 10mm다 이런 얘기죠. 자, 따라 요거는 10의 3승의 밀리미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요런 거는 이제 다들 하시는데 그럼 보세요. 자, 1m가 10의 제곱의 cm잖아. 그러면 여기서 자, 1cm는 어떻게 됩니까? cm만 남기고 요거 10의 2승 필요 없잖아요. 10의 2승 필요 없으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누게 해야지. 그러면 10의 2승분의 1에 자, 미터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2승의 미터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자, 바꿔 얘기해서 0.01m 이런 관계 있는 거잖아요. 1cm가. 그 다음에 자, 1m는 10의 3승의 밀리미터다. 그렇죠? 요걸 또 바꾸면 자, 1mm는 자, 10의 3승 1이니까 숫자 1을 갖다가 10의 3승을 나눠 주면 이렇게 미터가 나오죠.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의 미터. 맞죠? 자, 따라서 0.001m. 요렇게 관계가 되네요. 이런 단위 변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모든 계산은 이제 미터가 기본인데, 문제상에서는 뭐 센티미터로 주어질 수 있고, 밀리미터로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근원문을 갖다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쵸? 예를 들어서, 자, 100cm로 주었다. 그럼 100cm를 갖다가 이제 미터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쵸? 미터로. 그러면, 자, 100에다가, 자, 센티미터라는 것은, 여기 있잖아요. 요거. 그죠? 센티미터는 얼마예요? 10의 2승분의 1m. 맞습니까? 그럼 100하고 100이니까 얘는 1m. 굳이 계산한다면 이렇게 계산되겠죠. 굳이 계산한다면. 자, 만약에 5cm예요. 5cm. 5 곱하기 10의 2승분의 1m. 그죠? 그러면 100분의 5잖아요. 100분의 5. 100분의 5니까 0.05m.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바로 나오실 겁니다. 5cm는 바로 0.05m다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저런 이제 단위 변환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질량에 관련된 거. 자, 킬로그램은 이제 1000g이다.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1kg은 1000g이다. 자, 시간. 1시간 60분이고 1분 60초니까 1시간은 3600초.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자, 면적. 1제곱미터는 10의 4승의 제곱 센티미터고요. 10의 6승의 자, 제곱 밀리미터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제곱을 먼저 하시고, 제곱이나 또는 자승이라고 그래요. 자, 먼저 하고, 자, 그 다음에 앞에, 자, 밀리. 그리고, 자, 뒤에 거는, 자, 미터.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읽으시면 됩니까? 자, 요거는. 제곱 4승에 앞에 C가 뭐냐면 센티예요. 센티미터 이렇게.
그러니까 10의 4승 제곱 센티미터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발음하실 때는. 자, 그 저런 부분이 또 중요하죠. 자, 가로세가 1m, 1m일 때, 요 놈의 면적은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1 곱하기, 자, 1에 미터 미터니까, 뭐 이렇게 산출하면 되겠네. 그죠? 곱해주면, 자, 1 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요 놈을 갖다 이제 살짝 바꿔주는 거죠. 지수를. 그러면, 자, 미터 대신에 뭐로 바꿔요? 10의 2승의 센티미터. 요것도 10의 2승의 센티미터. 이렇게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0의 2하고 10의 2하고니까, 자, 100하고 100을 곱하면 만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만을 갖다가 우리가 뭐예요? 10의 4승이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센티미터가 두 개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의 4승의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를 이렇게 또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네가 뭐예요? 10의 3승의 밀리미터. 요것도 10의 3승의 밀리미터. 10의 3승, 10의 3승이니까 얘는 뭐야? 10의 6승이 되고요. 밀리미터가 또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제곱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다음 이제 최저.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다. 1000리터. 자, 이런 같은 게 1000kg이에요. 리터. 자, 리터하고 같은 게 킬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전리터는 1000kg. 그럼 1000kg은 우리가 자, 1톤이라고 그러죠? 1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이야 뭐 좀 지루하겠지만 자, 이게 좀 모르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해 놓으시면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나면 뭐 10의 자 2승의 10의 2승의 제곱 센티미터다. 요걸 갖다 이제 제곱미터 바꿔라. 자 이랬을 때는 이제 뭐 또 난감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0의 2승에다가 자 제곱 센티미터하고 제곱미터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그럼 여기서 요 관계를 갖다 써야죠, 요 관계. 그렇죠? 요 관계를. 그러면 제곱 센티미터만 남기면 10의 4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10의 4승분의 1의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100이고 요거는 이제 만이니까 자 100이 남네. 그렇죠? 그러면 10의 2승분의 1 제곱미터니까 요거는 10의 마이너스의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다음 여섯 번째, MKS 단위계와 CGS 단위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길이, 무게, 그 다음에 시간. 자, 여기서 이제 질량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힘, 뉴턴, 여기는 이제 DYN 또는 DYNE에서 자, 요 놈을 갖다 우리가 읽으실 때는 이제 다인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다인이에요, 다인. 이렇게 다인. 자, 다음 1. 자, 줄. 여기는 이제 에르그. 전기량은 이제 쿨럼 C. 예, 여기는 ESU. 그러니까 일렉트로스태틱 유니트에서 ESU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력 와트. 예, 에르그 자, 퍼 세크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잘 쓰지는 않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MKS 단위계 정도는 네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렇게 자,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요 기초적인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MKS 단위계 그리고 뭐 단위 그다음에 약호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대로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대로 나름대로 한 번씩은 꼼꼼하게 좀 정리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오더라도 아 제가 따로 이제 코멘트를 안 하더라도 앞에서 봤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게 요거구나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재미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전화부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